4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월 20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리켜 병든 교회, 잠자는 교회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길들여진 교회.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셧다운이 되어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전에는 뭔가 하는 것도 많았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훈련과 그런 배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잘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데 익숙하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 그리고 마귀에게 길들여진 현대의 교회는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많아졌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힘을 전혀 못 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회복에 관한 환상인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의 뼈를 보여주셨는데 그 엄청난 많은 뼈들이 모두 발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럼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뼈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노원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언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마른 뼈들처럼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까요? 분명 이 환상은 회복에 관한 것인데, 마른 뼈들로 가득한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복이란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재 형편과 실상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처한 현실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죽은 것도 모자라 오래되어 앙상한 마른 뼈들만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게 해야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인식이나 했겠습니까? 도리어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음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한 몸부림을 계속 쳤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를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한들 그들이 이러한 구원의 가치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으며 참된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도저히 희망을 생각할 수 없는 마른 해골 골짜기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적 절망과 비극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의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곧이 말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당시 소크라테스는 현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가 현인들과 대화를 거듭할수록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식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폭로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재판장에 서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는 인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모르고 있다 그런 인식이 없으면 배움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때 비로소 배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생겨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병든 것을 알아야 의사에게 찾아갈 수가 있죠.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첫 시작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도 소생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에스겔은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은 참으로 모호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해야 할 성격의 질문이죠.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대답한다면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른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죽은 지 오래되어 모든 살이 부패되어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된 상황에서 아니오가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여하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이런 상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신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어 바짝 마른 뼈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는 죽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마른 뼈 같은 우리가 다시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생기를 보내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고 진리를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이롭다함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고 덕을 가져오고 은총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그 밖에 모든 선함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완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진정 생명의 역사와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역사, 절망 중에 처한 자를 소망의 자리에 세우며 약한 팔을 강하게 하는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 열고 받아들일 때 생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 우리는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까요? 그 미래의 모습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마른 뼈가 되기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 살을 붙여 처음의 모습으로 갖추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회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소생하고 살아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가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파멸의 구덩이에서 죽은 자로 살며 절망과 낙심 속에 마른 뼈와 같은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의와 진리의 깃발을 들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군대와 같은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이기보다는 항상 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상 병동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의 함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위로와 치유를 바라며 회복과 안식만을 구하는 잠잠한 평온의 노래들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앞에 절실히 위로와 평안과 치유가 필요하죠. 교회는 상처받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도 안식도 치유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훈련하며 세우는 군대와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되지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군대에 또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은 모두가 다 군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은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이며 죽기 전의 신분은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는 모두 군인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주님처럼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오늘 영의 양식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살펴보니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우리가 마른 뼈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믿음과 희생이 식어진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바이러스로 퇴치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자의 모습이 아닌 의와 진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어루만져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가족 중에 이별의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신 가족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앞에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낱낱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만을 고백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고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샘부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